나. 마케팅은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이것도 496쪽을 보십시오. 496쪽에 35번은 좀 10년이 더된 문제인데요. 기출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묻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자주 묻는 것은 아니고요. 36번을 보시면, 거기 3번 지문부터 보시면 고객 점유 마케팅 이런 말이 있고요. 4번 지문의 둘째 줄에 보시면 관계 마케팅이 있고요. 5번 지문의 4P 믹스라는 게 있죠. 다음에 37번은 이거는 이제 이건 뭐 상식적으로 푸는 문제고요. 사실은 마케팅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넘어가시고요. 이건 뭐 특별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상식이고요. 37번은. 38번을 보시면, 근데 상식이 없어요. 다음에 38번은 이것도 상식입니다. 이것도 상식이요. 상식 써 놓으면 돼요. 만약에 그 풀었는데 안 풀리면 이제 상식이 부족한 거예요. 다음에 39번. 자, 여기도 보시면은 그 2번 지문의 마케팅 믹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4번 지문의 관계 마케팅 있고요. 그죠? 5번 지문에 또 마케팅 믹스 나오죠. 그리고 3번 지문은 이것도 상식이에요. 3번 지문은 상식이에요, 상식.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40번은 4P 믹스 얘기예요, 이것도. 40번 4P 믹스죠. 41번의 시장 점유 마케팅. 그다음에 표적 시장 선정, 2번 지문의 표적 시장 선정, 차별화, 3번의 차별화, 4번의 홍보, 이게 다 4P 믹스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STP, 4P 믹스, 시장 세분화 이런 것들이. 그죠? 지금 더 뒤에 가면은 42번, 43번 이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빤한 내용들에서 출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4번, 45번은 광고에 대한 거죠. 요거는 지금 여기는 두 문제인데, 최근 10년간으로 따지면 한 문제밖에 없어요. 최근 10년간으로 따지면 광고는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기출 문제를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지금 아직은 풀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1월 달에 처음 수업 시작하면서 기출 문제를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기출 문제집만 제대로 봐도요, 사실은 60점 넘는 거는 별 지장 없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출제되는 건몇 개밖에 없잖아요. 늘 출제되는 데서 출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점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90점도 아니고 80점도 아니고 무려 60점이에요. 60점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죠.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안 어렵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식이 부족하면 안될 수도 있는데. 아까 뭐죠? 이런 상식이다. 아니, 이런 지문을 보고 스스로 속으면 안 되거든요. 뭔가 하면은 498쪽인가요? 498쪽에 39번에 3번 지문 보세요. 부동산 마케팅에서는 경쟁하며 판매하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경쟁사를 마케팅 참여자로 볼수 없다. 이런 거를 옳다고 하면은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예? 옳은 지문에 이런 게. 이건 옳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1번 지문도 보세요. 소비자의 가족 구성은 소비자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치겠습니까? 가족 구성이 대가족이냐, 핵가족이냐, 나 홀로 가족이냐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틀리면은 이게 지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지극히 상식인데, 틀린다는 거는 뭐 때문에 틀리는가 하면은 스스로 함정 파는 거예요. 설마 이런 게 나올까? 문제. 근데 우리 시험에는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아니,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신다니까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그 사람이 6개월 동안 술 마시고 한탄했대요. 6개월 동안 술만 마시면. 아니, 그 여러분들 왜 지적법에 28개 지목 배우죠? 지난번에 왜 전답 과목, 인강염, 대장학도 철저히 이렇게 28개 지목을 우리 왜 택지, 부지 뭐 이런 거 하고 구별하는데 여기 딱 집어넣은 거예요. 제방이 들어갔어요. 제방이. 제방은
쉽게 하는 거잖아요. 공시법에서. 근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설마 이렇게 쉬운 게 나올까? 이렇게. 정답 체크해 놨다가. 그러다가 그때 사찰영지가 나왔거든요. 사찰영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아니잖아요. 그 종교영지지. 근데 그걸로 바꿨다니까. 해놓고 정답 제방해 놨다가 사찰영지로. 그래서 그거 한 개 때문에 안 됐어요. 그거 한 개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이 6개월 동안. 은퇴한 두 분이. 아니, 제가 한 거 아닌데. 은퇴한 두 분이 같이 나란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한 분은 합격하고 한 분은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아주 절친이었겠죠, 이 학원에서. 똑같이 이렇게 은퇴해가지고 똑같이 시작했으니까. 근데 한 분은 되고 한 분은 그게 안 됐는데, 한 분이 안 된 분이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술만 마시면 한탄할 수밖에. 근데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을 하셨어요. 합격을 하기는.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주택관리사까지 합격했어요. 그분이 공인중개사 끝낸 후에. 어쨌든 다 합격은 하셨는데, 그 몇 개월 동안 얼마나 속이 쓰렸겠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인데 이런 걸 틀린다고요. 근데 어쨌든 마케팅에서는 볼륨을 약간 줄여요. 아니, 이쪽으로 가니까 아니 이쪽으로 가면 계속 그러네. 봐요. 아, 그럴까요? 이상하네, 성격이. 그 마케팅에서는 마케팅 전략에서 주로 출제된다. 전략. 마케팅 전략. 마케팅 전략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라도 이렇게 알려주면 괜찮은데, 얘가 알려주지도 않고 저기 녹음되는 게 소리가 나면은 그거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이렇게 알려주면은 이렇게 준비라도 하지. 안 그러면은 제가 다시 촬영해야 돼, 오후에. 다시 촬영했다고요?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나요? 오랫동안 길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면 못 듣잖아요. 잠깐 그런 거야 뭐 좀 봐주실 수도 있어도.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촬영하면 제가 힘드니까 얘가 좀 알려주는 게 고마워요. 다음에 시고관 관계 마케팅이요. 관계 마케팅.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 측면에 중점을 둔 마케팅이에요. 공급자 측면에 중점. 요거는 수요자 측면에 중점을 둔 마케팅이에요. 요거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마케팅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일단 마케팅이 뭔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간략하게.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도입된 게, 이 개념이 등장한 게 오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이렇게 물자가 부족한 시절에는 공급자들이 굳이 마케팅을 안 해도 됐습니다. 물건을 만들어내 놓으면 없어서 못 판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굳이 마케팅이란 걸 안 해도 되죠. 그냥 만들어내면 그냥 다 날개 돋친 듯이 다 팔려나가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물자가 충족돼 보십시오. 그러면은 만든다고 무조건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캐치해야 돼요. 사람들이 뭘 원할까?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팔릴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마케팅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80년대 돼서 이제 마케팅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60년대, 70년대는 그런 마케팅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좀 80년대 돼서 어떤 물건들을 사람들이 선호하느냐, 이걸 이제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고, 그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었으면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게 하는 게 문제예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좋은 물건을 만들었다 해도 이걸 알리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쉽지 않거든. 저도 지금 사람들한테 알리는 좋은 방법이 있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저한테 좋은 물건이 있는데 어떻게 알릴까요?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해도 돈 들거든요. 돈이 엄청 들어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알려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은 광고죠. 광고. 옛날에는 TV, 라디오 이런 광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해서 구매를 하게 해야 되고, 또 판촉 활동을 해야죠. 판매 사원이나 이렇게 오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뭐 경품 행사라든가 이런 판촉물을 돌리고, 또 이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판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 반응을 봐야 되겠죠. 사람들 반응을 봐서 다시 다음에 다른 제품을 만들 때 또는 제품을 더 업그레이드 할 때 반영을 해서 다시 또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왜 1, 2, 3로 나가는 거는 대체로 소비자들 반응이 괜찮았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자꾸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거는 소나타, 처음 소나타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아반떼도 처음 아반떼에서 또 계속 발전했잖아요. 약간 이게 사실 지금 나오는 소나타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나왔던 소나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냥 뭐만 가져온 거예요. 이름만 가져온 거예요. 그 이름의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죠. 사실은 물건은 바뀌어도. 그렇게 해서 다시 다른 제품 만들고 만들고 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은 어느 한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갔다가 다시 이게 또 반영되고 반영되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 전체를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냥 과정이다 이렇게. 과정.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과정이에요. 과정.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게 마케팅이에요. 자, 근데 그 마케팅에서 이런 이제 전략들, 이런 전략들이 중요한데, 전략.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나누어져요. STP 전략이라고 하는 거하고, 4P 믹스 전략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게 여기서 많이 나왔다고요. 근데 이게 두 개, 합쳐봐야 한 두 페이지밖에 안 돼, 이거. 다 해봐야. 이거는 시장을 세분하는 거예요. 시장을 세분하는 거예요. 시장. 시장을 세분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요자 층을 세분하는 거예요. 수요자. 수요자를 세분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구경제학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인구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자, 이거는 성인이냐 아동이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3, 40대냐 뭐 5, 60대냐 이런 식으로 층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는 거를 시장을 세분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이 T가 타겟이에요. 이 S가 세그먼테이션의 S거든요. 세분한다는 게 세그먼테이션. 다음에 T는 타겟. 지금 듣고 계시죠? 예, 지금 눈빛이, 표정이, 영혼 없는 표정이 또 있어요. 타겟 표적을 정하는 거예요. 표적 시장.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이에요. 이렇게 세분한 시장 중에서. 다 점유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을 점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 이게 바로 차별의 차별화. 요거는 상품을 차별화하는 거예요. 이 시장은 세분하고요. 상품은 차별화하는 건데, 요 P가 포지션의 P예요. 포지션이 포지션. 포지션이 뭔가요? 위치, 자리죠. 자리. 포지셔닝 하면 자리 잡는 거 이런 뜻이에요. 자리 잡는 거. 자리 잡는 게 이제 예를 들어 가격을 보자면 저가 전략, 중저가 전략, 중가 전략, 중고가 전략, 고가 전략, 이렇게 가격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가격의 스펙트럼에서 어디에 자리 잡느냐 하는 거거든. 그게 바로 차별화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기존의 시장에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여러 개 시장을 세분했어요.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을 타겟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 내가 타겟으로 삼은 시장에 기존의 제품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무주공산이죠. 기존의 제품이 없으면 무주공산. 그냥 그야말로 그게 틈새 시장을 뚫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거. 그런 거는 그저 먹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 여고생이 인터넷 시장에 쇼핑몰 의류 쇼핑몰을 열었는데 한 달에 수백만 원, 여고생인데 수백만 원 번네. 그게 어찌 그래야 되는가 하면은 이 여고생이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의 옷을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자기 옷에 맞는 사이즈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빅 사이즈에 이 여고생이 엄청 뚱뚱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빅 사이즈 전문 저걸 차려버린 거죠. 사이트를.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무주공산이에요. 근데 그거 보고 나중에 다른 누군가가 또 그런 빅사이즈 매장을 이제 사이트를 연다면은 얘하고는 뭔가가 좀 차이가 나도록 차별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이 있으면 그거하고는 차별화를 좀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별화의 네 가지를 섞으라는 거예요. 네 가지를. 그 네 가지가 불안한데. 네 가지가 가격 측면에서 차별화, 그다음에 제품 측면에서 차별화, 그다음에 유통 경로 측면에서 차별화, 그다음에 홍보 촉진 측면에서의 차별화. 자, 이게 전부 다 영어로 P로 시작해요. Price의 P, Product의 P, Place의 P, Promotion의 P. 이렇게 이거를 이거 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시험에 이거 이것도 P죠. 고맙습니다. 이것도 P. 다 P인데 이거 섞어놓고요. 골라내기 한 것도 있어요. 살살 다뤄야 돼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골라내는 문제도 있었으니까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데서도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요. 차별화를 하는데 보세요. 몇 년 전이었던가 이 그 무슨 뭐죠? 꼬꼬면인가? 꼬꼬면 한때 유행했었죠. 예, 그 꼬꼬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드셔보셨나요? 꼬꼬면? 드셔보셨습니까? 먹을만 하던가요? 괜찮았습니까? 그게 그 꼬꼬면이, 자, 그럼 이제 가격 측면에서 볼까요? 꼬꼬면의 가격이 기존의 라면 가격보다는 비쌌죠. 근데 블랙 신라면보다는 싸죠. 블랙 신라면은 고가 전략이잖아요. 기존의 가격보다 완전히 더블이잖아요. 두 배. 고가 전략이란 말이에요. 근데 꼬꼬면은 1,100원인가 뭐 하여튼 고가는 아니고 옛날 가격보다는 비싸고 중고가 뭐 이런 게 되겠죠. 중가라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차별화예요. 너무 비싸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제품 측면에서는 어떤 차별화예요? 기존의 거는 뻘건 국물이었잖아요. 얘는 허연 국물이잖아요. 그것도 닭고기 육수로. 그전의 거는 쇠고기 육수고. 차별화지. 그다음에 유통 경로 측면에서는요. 이거 얘네 나왔을 때 꼬꼬면 나왔을 때 대형 할인점에서 못 구했어요. 대형 할인점에서는 못 팔았 구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막 이거 뭐 서로 이거 사 먹으려고 여기저기 다니고 했다고요. 이건 주로 어디로 판매를 했어요? 편의점으로 했어요. 편의점으로. 그 이유가 이 타겟이 벌써 달랐던 거예요. 타겟이. 타겟이 20대를 대상으로 했어요. 20대. 근데 그 20대는 주로 편의점에서 많이 사 먹거든. 편의점 많이 사 먹습니다, 애들. 그러니까 그 대형 할인점으로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대형 할인점으로 좀 갔죠. 나중에. 그러니까 다른 이 기존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얘가 영향을 받나?
마이크 2인데 마이크 1하고 마이크 아아아 이게 방향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와서 그렇죠 지금. 얘가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유통 경로 측면에서도 그렇게 차별화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보 촉진 측면에서 그것도 차별화가 돼 있었어요. 사실 그때 이게 꼬꼬면이 TV 광고가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에 TV 광고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젊은 층들이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이 인터넷 검색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많이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TV 광고를 안 하는 거죠. 돈 많이 드는 오히려 훨씬 이 TV 광고보다도 돈 덜 들고 효과는 더 높은 그런 측면에서 광고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타겟으로 삼은 시장을 점유한 거죠. 맞나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다음에 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이 사람을 잡는 거거든요. 사람의 심리 상태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수요자를 보는 게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인데 여기는 수요자의 뭐를 보는가 하면은 수요자의 그 심리 상태를 보는 거예요. 아이다 원리 해서 이게 주목이거든요. 주목. 어텐션 하시죠? 어텐션 중학교 때 혹시 영어 시간에 아침에 영어 선생님 오시면은 어텐션 바우 하셨나요? 그거는 전국 공통인가 봐요. 그 영어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 사고방식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텐션이 차렷이라는 뜻이에요. 차렷, 주목, 이렇게 차렷 경례. 주목하고 이게 인터레스트, 흥미를 갖는 거예요. 흥미. 그 다음에 D는 desire, 욕망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A는 action, 행동이에요. 행동. 사람들이 구매, 이게 이제 구매 행동이에요. 구매 행동을 할 때까지, 액션으로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절차를 거친다는 거예요. 심리 단계를. 그러니까 심리 단계를 거치니까 그걸 잘 캐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권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 단계에 오게끔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단계에 있는 사람을 계약서 들이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부담스럽겠죠? 중개사무소에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물건 좀 그냥 한번 어떤가 시세나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좋은 물건 나왔으니까 가보시죠.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떠한 물건이 있습니다. 뭐 한번 생각해 보죠. 뭐 다시 한번 찾아오십시오. 이렇게 뭐 명함 주고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안녕히 가세요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달 이쪽으로 이사를 올 겁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얼른 보여줘야죠. 괜찮으면 이 당기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예, 그 단계에 따라 전략을 달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역효과가 나는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리고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사러 왔는데 지금 멀뚱멀뚱 해버리면 딴 가게 가버리죠. 그러니까 그 심리 단계를 잘 캐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MB 대통령 될 때 대선 후보자들 그 광고하는 거 보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 7년 전이라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때 허경영이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허경영? 기억 안 나는지 젊은 친구는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좀 독특한 그 광고를 했죠. TV 광고. 뭐 공동경비구역 그 JS의 그 뭐 헌병 그 모자 쓰고 뭐 그런 광고도 하고요. 좀 하여튼 어떤 광고도 하여튼 독특했죠 좀.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겁니다. 대통령은 못 됐지만 광고는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 기억 못 하죠, 지금. 그 사람 나온 거는 기억하잖아 지금. 굉장히 이 이미지를 각인시킨 거죠. 주목하게 만들었죠. 주목하게.
그렇지 않았으면 사람들 주목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런 광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해, 저는. 8번 찍어 팔자 고치자, 막 이렇게. 8번, 기호 8번. 8번 찍어 팔자 고치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광고가 괜찮은 거,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인지도가 낮으니까 사람들한테 주목해주세요, 이런 광고가 먹힌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광고를 MB가 해보세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벌써 여기 와 있어요. 찍을까 말까 이런 단계였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식으로 광고해버리면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 맞게끔 광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이제 아이다 원리고요. 다음에 그 저 관계 마케팅 전략은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수요자하고 공급자 사이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교재에서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473쪽에 일단 마케팅 개념에서는 그 괄호 1번에서 부동산 마케팅이란 부동산과 부동산업에 대한 태도나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과 부동산업에 대한 태도나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 누구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케팅, 전반적인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즉 부동산에 대한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제안된 인간 활동이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단계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괄호 2번에 부동산의 경우 판매자 주도시장으로부터 구매자 수도시장으로 환경 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물자가 부족하던 시절에는 판매자가 갑이에요. 판매자가. 그럴 때는 굳이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공급자는 많아지고 물자가 충분해지면은 이제 수요자가 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필요하다. 다음에 2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안 봐도 되고요. 3번도 중요도는 낮습니다. 근데 뭐 참고로 한 번 정도는 봐줄만 하고요. 환경에 대해서는. 다음에 넘어가시면 부동산 마케팅 전략이죠.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해서 일단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 이 타이틀을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STP 해서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차별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STP를. 그리고 4P 전략에서도 그 4P 믹스에서 최소한 뭐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타이틀 기억, 니은, 디귿, 리얼의 타이틀만이라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 리얼에 보시면 촉진 전략 있죠. 그게 홍보 촉진인데 거기에서 뭐 A, B, C, D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일단 타이틀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넘어가시고요. 괄호 2번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줄에 있죠. 아이다 원리. 거기에서 그 각 단계가 있죠.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 그래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한다. 2번 지문에 있고요. 그다음에 3번 지문에서는 장기적 지속적 관계를 중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두 번째 줄 끝에 보면은 브랜드 문제와 연관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에 477쪽의 광고 요거는 일단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읽어는 보시되 그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479쪽에 괄호 4번 이거는 중요도가 더 떨어집니다. 됐죠? 자 이제 앞으로 가십니다. 앞으로 남겨놨던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남겨놨던 부분이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150쪽 입지론부터죠. 찾으셨어요? 자, 150쪽 입지론부터입니다. 자, 입지론에서 일단 150쪽에 입지라는 단어 있죠. 맨 위에 입지에 의해서 그거는 위치는 위치라 그랬죠. 위치. 위치 됐고요. 다음에 가로 2번에 입지 조건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입지 선정
요거는 단어 체크를 좀 하시고요. 입지를 선정한다. 이 소리는 위치를 잡는다. 자리를 잡는다. 이 소리입니다. 다음에 밑에 입지론에서 괄호 1번 입지론과 적지론 요거는 좀 봐주시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괄호 2번에 부동산 입지 연구의 필요성 있죠. 요거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안 봐도 되고요. 다음에 그 괄호 3번의 입지 선정의 중요성은 동그라미 3번의 끝에 보면은 비가역성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용도를 한번 이용하게 되면은 다시 되돌아가기가 곤란하죠. 그때 한번 정할 때 제대로 잘 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고요. 자, 그 정도입니다. 다음에 자 구체적으로는 이제 농업지, 임업지의 입지 선정해서 농업 입지론이 나오고요. 그 괄호 1번만 보면 돼요. 넘어가시면 괄호 2번, 괄호 3번은 네, 알 바 아니에요. 괄호 1번만 보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다음에 153번, 153페이지, 154페이지, 155페이지, 156페이지까지 삭제. 157페이지 삭제. 결국은 152쪽부터 삭제네요. 152쪽부터 157쪽까지 삭제고요. 158쪽 상단까지는 다 삭제네요. 그 158쪽 이제 가로 2번의 공간 균배 원리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요거는 체크해야 됩니다.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에, 그, 159쪽에서는 상권 분석 모형에서는 그 상권의 의의라는 거 있죠. 상권에 대해서는 좀 봐두십시오. 상권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1번은 좀 봐두시는데 넘어가 보십시오. 동그라미 2번 상권 측정법 있죠. 요거는 삭제. 동그라미 1번은 이제 보기는 하는데 뭐 중요도가 높지는 않고요. 동그라미 2번은 아예 삭제고요. 동그라미 3번 161쪽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있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금 그 22에 24에 25에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요게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은 163쪽으로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얘네들이 전부 다 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의 아류작들이에요. 아류작들. 그러니까 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165쪽에 동그라미 6번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만 많습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7번 166쪽 요거는 해야 됩니다. 난이도는 중간 정도 됩니다. 다음에 168쪽 8번 삭제, 9번 삭제, 169페이지에 괄호 4번 매장형 부동산의 부지 선정 요거는 난이도 높고 중요도 낮아요. 난이도 높고 중요도 낮으니까 알아서 생각하세요. 삭제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이 한두 번 정도, 두 번 정도 투자는 됐어요. 근데 웬만하면 이제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171쪽에 보충학습은 아예 삭제. 다음에 공업지 입지 선정에 공업 입지론에서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은 해야 됩니다. 다음에 173쪽에 괄호 2번 요거는 삭제.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174쪽에 괄호 3번 입지 인자 있죠. 요거는 참고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괄호 4번 요것도 참고로만 봅니다. 아예 삭제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 시간이 안 되겠다 싶으면은 삭제해요. 괄호 4번. 괄호 3번만 참고. 그다음에 괄호 5번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176쪽 괄호 6번도 삭제. 다음에 177쪽에 입지 개수 중요합니다.
다음에 179쪽에 경제 기반 승수 중요도가 낮습니다. 일단 거기까지요.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셔서요. 좀 예, 간단하게 설명드릴 것 드리겠습니다. 151쪽에 이제 농업지 예, 임업지 입지 선정에서 농업 입지론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농업 입지는 이제 농업 입지가 있고 이제 공업 입지가 있고 상업 입지가 있겠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상업 입지입니다. 이거는 별로 출제가 안 되는 편이에요. 이거보다는 얘가 좀 나오고요. 얘보다 얘가 훨씬 많고요. 농업 입지는 어떤 농작물을 어디에 경작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 딸기를 어디 할까, 뭐 배추를 어디 할까 이런 구체적인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 200년 전 시대적 배경은 200년 전 장소적 배경은 유럽입니다. 티넨이라는 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여기가 도시예요. 도시. 도시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경작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죠. 이 여기에서 이제 농작물을 경작을 하면은 이 도시로 모두 다 수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다른 데로 수출하지도 않고 다른 데서 수입하지도 않아요. 이런 거를 고립국 모형이라 그래요. 고립국 모형. 이건 이제 폐쇄 경제란 얘기예요. 이럴 때 거리가 멀면 멀수록 수송비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본 거예요. 비옥도는 똑같다고 본 거예요. 사방팔방 교통 조건은 똑같아요. 거리가 멀수록 교통비가 많이 발생하면 여기에서 경작하는 거하고 여기에서 경작하는 거하고 똑같은 농작물 가지고는 얘가 경쟁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뭔가 달라야 될 텐데 이제 뭘 기준으로 해서 달라지는가 하면은 이 농작물이 모두 다 수송비가 똑같지가 않아요. 수송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게 있고 덜 발생하는 게 있어요.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그러니까 1km 수송하는데 단위당 10원 발생하느냐 20원 발생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토지 사용 대가로 지주한테 지대를 준다면 그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물 같이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빼고 뭐도 빼는 거예요? 수송비도 빼서 여기 지대가 되는 거예요. 지대가. 근데 일정한 생산비라고 친다면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수록 지대는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수록 지대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멀수록 지대가 작아지는 거는 당연한데 이렇게 작아지느냐 이렇게 작아지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도심에서 경작해서 도심에서 경작하면 수송비 하나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지대가 제일 높아요. 근데 이거는 지대가 외곽으로 멀어지면서 급격하게 지대가 줄죠. 이거는 단위당 수송비가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단위당 수송비가 많다는 얘기예요. 킬로미터당 수송하는데 20원 발생하는 거고 얘는 10원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비록 도심에 경작했을 때 매상고는 별로 높지는 않지만 수송비가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외곽에서 경작할 때 수송비를 지불하더라도 그 지대가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교차점 기준으로 안쪽은 얘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높은 편이고요. 바깥쪽은 얘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요. 남는 게 있어서. 그럼 이 교차점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은 얘가 자리를 잡고요. 바깥쪽은 얘가 자리를 잡아요. 작물이. 작물이 달라요. 자, 근데 어떤 작물이 이런 성격을 갖고 어떤 작물이 이런 성격을 갖느냐. 그게 200년 전 유럽이나 지금의 대한민국이나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주로 어떤 작물인가 하면은 그 도시 주변에 경작하는 것은 주로 어떤 작물들을 경작하나요? 도시 주변에 근교에 채소, 예, 원예 뭐 이런 거 하우스 하잖아요. 이 하우스를 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토지의 넓이라 해도 자본이나 노동이 더 많이 투입되죠. 시설 재배는 저기 멀리 떨어진 데는 씨 뿌려 놓으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자라는 거고, 도시 근교는 뭐 기름 보일러도 틀어가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농업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집약적 농업이라 그래요. 지난주에 집약도에 대해서 배웠죠. 노동과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집약 농업이고요. 요 바깥은 조방 농업이 자리를 잡는다는 거. 요게 이제 200년 전 유럽에서의 결론이나 지금 우리나라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배추를 어디 심느냐, 쌀을 어디 심느냐 이런 게 아니라 요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약 농업, 조방 농업. 그러니까 농업 입지에서는 집약 농업은 어디에? 도시 가까이. 조방 농업은 도시에서 멀리. 그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일단 여러분이 보시되 요거를 한계 지대 곡선이라 그래요. 한계 지대 곡선. 그러니까 집약 농업의 한계 지대 곡선은 가파르고요. 조방 농업의 한계 지대 곡선은 완만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자, 요런 정도로만 일단 말씀드리고, 이거는 티넨의 위치 지대론에서 얘기해요. 위치 지대론. 다음에 공업 입지는 최소 비용 이론해요. 최소 비용 이론. 이거는 뭔가면은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비용 최소 비용 이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디를 가시는가 하면은 아까 170쪽인가요? 171쪽.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있죠. 그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공업 입지니까 공장을 어디에다가 짓는 게 제일 좋냐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장을 지어서 이제 기업 활동을 하려면은 이윤을 극대화시켜야 되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공장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는 가능한 한 판매는 많이 해야 되고 가능한 한 비용은 줄여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서양 사람들은 다 그런가 봐요. 이게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게 힘든가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다가 공장을 짓든 판매 조건은 똑같다고 봤어요. 어디에다 공장을 짓든 판매량에는 차이가 없다고 봤다고요. 근데 어디에 공장을 짓느냐에 따라 수송비가 다르다고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대상은 이제 내수가 아니고 수출이잖아요. 수출기업이 공장을 내륙에 세우느냐 공장을 바닷가에 세우느냐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나요? 매출이? 수출이니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사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이 공장이 바닷가에 있으면 더 많이 사가고 공장이 내륙에 있으면 덜 사가고 한다고요? 그거는 관계없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공장을 짓든 매출에는 차이가 없다고 본 거라 이 사람은. 맞잖아요. 근데 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수송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베버라는 사람인데요. 베버라는 사람의 최소 비용이로 있는데 이 사람은 일단은 모든 공장들을 그렇게 가정을 해버렸다고요. 여기에 공장을 짓냐 저기에 공장을 짓냐 어디에 짓느냐에 관계없이 매출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판매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라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한 한 비용을 적게 들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전제가 돼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딱 일정하다면, 매출이 일정하다면 비용은 가능한 한 줄이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말은 없지만, 매출이 일정하다면 이런 말은 없지만 판매 조건은 똑같다 이런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171쪽에. 자, 그런데 비용을 최소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품을 생산하려면 비용이 여러 가지 비용이 있잖아요. 수송비도 있고 임금도 있고 또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집정력이라는 게 있어요. 관련 업종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것이 비용을 크게 절감시켜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강조한 비용 항목은 수송비, 수송비. 다른 거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고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드는 거죠. 비용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비용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람이 가장 강조한 것은 수송비요. 근데 수송비는 원료 수송비도 있고 제품 수송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를 합해야 수송비가 되겠죠. 전체 수송비. 요놈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요놈이. 그럼 요놈이 최소가 되도록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원료 수송비를 줄이도록 해야 될 거고,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제품 수송비를 많이 줄여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많이 줄이는 거예요?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원료 수송비를 많이 줄일 수 있을까요? 공장을 어디다 지으면? 원료 산지 가까이다가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그러면 제품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제품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는 시장 가까이다가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별로 뛰어나지도 않아요.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원료 산지 근처에다가, 그런 거를 원료 지향 입지라 그래요. 그러면 제품 무게가 많이 나가면 시장 지향 입지 이렇게 얘기해요. 원료 무게나 제품 무게가 차이 없으면 입지 자유형이에요. 중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게가 차이가 없으니까. 얘가 예를 들어 얘도 10kg이고 얘도 10kg이면 변화가 여기나 저기나 관계없잖아요. 어차피 10kg을 싣고 와서 만들어서 판매하나, 아니 만들어서 싣고 싣거나 똑같단 말이죠. 맞나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나중에 가면 이제 원료지수라는 말을 써서 표현을 해요. 원료지수. 원료지수라는 것은 원료의 중량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이 지표가 1보다 크다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원료지수가 1보다 크다는 건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러면은 원료 지향 입지를 해야 되고,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으면 원료 무게가 얼마 안 나간다. 제품 무게가 많이 나간다. 이 소리야, 거꾸로. 그러면 시장 지향 입지. 요 값이 1이면 지금 나가는 거 집중해야 돼요. 나가는 거. 딴 거 보시면 안 돼요. 예, 입지 자유형이면 이게 1인 경우예요. 되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에요? 수송비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에요. 이게 원료 수송비, 제품 수송비. 지금 얘네들도 있기는 있잖아요. 이 베버라는 사람이 얘만 본 건 아니에요. 얘를 가장 강조했지만 얘네들도 보기는 했어요. 만약에 어떤 지역에 공장 위치가 요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긴다면 수송, 요게 이제 가장 좋은 이제 최소 수송비 지점이에요. 최소 수송비 지점인데 요 지점으로 옮기면 수송비가 더 늘어나겠죠. 더 많이 발생하겠죠. 수송비가 더 많이 발생하더라도 임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 그럼 이리 옮기는 것이 좋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얘가 이쪽으로 옮긴 이유는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간 거거든요. 그럴 때는 노동지향 입지라 그래요. 이제 업종에 따라 좀 다른데 얘네들은 주로 섬유산업, 신발산업 있죠. 얘네들은 저임금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의 대구, 부산에 섬유공장, 신발공장 많았거든요. 그게 6.25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일단 이 경남 TK지역으로 많이 옮겼고, 그리고 박정희가 정권 잡으면서 이쪽을 많이 개발시키면서 사람들이 더 이쪽으로 많이 왔거든요. 호남지역에서도. 그러니까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니까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도 안 되니까 동남아라고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저임금 노동력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업종도 있고, 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수천 개예요. 그러면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그 근처에 있는 게 좋겠죠. 또 석유화학공업도
근처에 있는 게 좋아요. 석유화학공업은 이제 석유를 원유를 정유하죠. 정유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고요. 항공유가 나오죠. 항공유. 항공유 다음에 휘발유, 등유, 경유, 방가시유, 아스팔트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아스팔트에서 다시 또 나프타 뽑고 합성수지 원료 되죠. 합성섬유, 플라스틱 만들고 합성섬유 만들고 이런 것들이 공장이 어디 있는 게 좋아요? 다 그 근처에 있어야지. 그럼 관련 업종들은 그 근처에 있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직접 지향 입지라고 해요. 직접 지향 입지. 한 데 모여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됐나요? 네, 직접 지향 입지. 자, 이런 얘기들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의 내용들이에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네, 이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은 그 172쪽에 171쪽은 그렇게 보시고요. 172쪽에 이제 그 내용들은 그 전제 조건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요. 예, 디그 세제 공업의 최적 입지 요걸 이제 위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은 예,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요거 베버 이론을 좀 보완하는 이론으로서 아직 뭐 그렇게 출제되지는 않거나 했습니다. 출제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175쪽에 예, 괄호 5번 아까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원료 지향, 시장 지향, 노동 지향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수송비 지향이라는 거는 그 지금 예, 원료 지향이냐 시장 지향이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은 동그라미 1번, 2번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넘어가시면은 나중에 설명 드릴 거니까 일단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7쪽에 아까 입지계수 LQ 중요하다고 했죠. 중요한데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이번 순환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에 180쪽에 가시면은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 있습니다. 예, 요 내용은 좀 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